자, 여기 하수원 농장. 애홍 척 하수 현장에 와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름이 오원이라고요. 오원.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오원. 땅을 이렇게 막파 제껴 놨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 캐고 계세요?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네. 이거 사진 찍어요. 예. 뭐 적게 나온다고 막 그러더만 사장님은.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난리요. 욕심난 게, 아니, 그 욕심. 아, 욕심난 게 그런 거요? 예? 이거 많이 나온 거다. 그러지, 많이 나온 거. 아, 그거 버린 거 아니었어요? 예, 아니, 달렸어요. 아니, 저는 그때 막 옆에다 치워놓길래, 그냥 버려놓은 건줄 알았더만. 이런 거 만들어낸다요. 이렇게 우리가 작품 만들어내. 아, 그래요? 내일날 나오면 멋있게 작품이 나오게. 어서 와. 많이 나왔어요.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왔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네요. 어? 사람들 더 많네. 사람들 더 많네. 뭐요? 뭐 있어요? 보여요? 예? 뭐 보여? 나오도 안 하고만. 그러게. 오신 게안 나오고. 예? 오신 게안 나오고. 제가 온게안 나온다고라. 뭐하매. 괜히 왔구만. 한 1.2km? 이것까지 두고 일하면 그잖아. 어저께는 정말로 큰놈 나왔어. 근데 반대로 딱 짜게. 이것도 그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지. 그죠? 쪼개져 보면? 그러죠. 그냥 저희밖에 가공밖에 못하죠. 그럼 왜 저 포크리는 파요? 손으로 팔아요, 제가. 그럼 못 판다니까? 아니, 아니야. 아저씨가 손을 좀 파봐. 포크링도 안 팔린디. 물을 좀 뿌려. 그 다음에 손으로 파면 되지, 뭐. 2m도 넘게 들어가는 놈 있는데. 그 연뿌리 있잖아요. 연뿌리 같은 경우는 그 물로, 에어로 해갖고 막 쏴갖고 파잖아. 근데 요거는 못하지. 요것도 한 1kg급 되거든. 그러면 요 정도 급이면은.
술을 담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게요? 작품으로. 작품으로? 근데 무게로 팔면은 5만 원밖에 못 받아. 예. 그러면 그 이거 하수호 이게 뭐가 좋아요? 하수호? 나는 이제 좋은 게 간다 머리 내리면 아저씨야. 자양 강장제 중에 1번이야.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3대 한약재로 해갖고 중국에서는 하수호. 그다음에 이제 인삼, 그다음에 구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인삼, 구기자, 하수어를 제일 꼴찌를 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생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나와 있는 허준이 이 저 한약재 중에 이게 좋은지를 알면서 쓰고 싶은데 없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비슷한 성분의 식물을 찾다 보니까 찾은 게 백수어예요. 땅으로 하지 말고. 하고 거기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오보피소고. 작년에 TV 파동 났던 게 그 이오보피소 때문에 그런 거고. 백수어하고 얘네들 성분이 하수어에는 24가지의 주성분이 딱 맞아요. 백수어는 양의 기운이 두 개가 더 많고 음의 기운이 두 개가 빠져. 이게 22가지예요. 근데 저 이오보피소는 18가지예요. 음의 기운이 거기는 12개고 그래서 음향이 안 맞아서 몸이 해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하수어, 백수어, 뭐 백하수어 막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이북 지방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만 하수어라고 원래 남방. 예, 남방계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도 제일 밑에 지방만 되는 거예요. 베트남 쪽.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열대 성분이라. 이거 내도 그리지요? 거기가 달린 거냐고. 이제 그러죠. 밑에로 이제 이게 달렸지. 뿌리로. 예. 일단 피가 깨끗해져서 만병 통치약이. 그걸 편다고. 아침마다 아, 이걸 그대로 다른 데다 딱 묻어도 또 이게 또 나온다고. 네, 몇 년 저 올해 묻으려고 지금 칠해 놨어. 이런 것은 잘 자랑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90만 원인데. 토프레임만 무슨 말이지? 옆에 무슨 사람도 이쪽까지 한 번. 옆에 하나 또 있다. 잘 봐봐. 세워져 있어. 45만 원에 30만 원. 인건비도 무시 못 하겠구만. 인건비에 장비, 임대료. 아.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정말 귀한 거구만. 이거 겁나게 나온 거. 뭐야? 그래서 현장 막 2km씩 나와보면은 대박이다, 대박. 거의 손 담아놓은 5만 원짜리야. 여기 나왔네. 영수님, 강아지 안에. 약주가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가다 보면 마을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제가 프로그램 같이 하시면 다 할 거예요. 술 한번 드시고. 술 한번 드세요. 북향과 함께 건축 사업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네 가지 하고 지금 마을에 형수님들 채소 재배한 데가 수확하는 거라 마을 전체가 한 바퀴 도는데